그러면 진행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탱이나 김성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아마 올해 2분기하고 3분기 아마 아무리 짧아도 2분기하고 3분기는 제가 이 열악한 노트북 시스템으로 방송을 하면서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 상황이 왔고, 그렇다 보니 지금 저는 내가 지금 제 현재 처지로서는 만약에 제가 돈이 있다면 저는 지금 당장 샵다나와에서 견적 짜가지고 바로 결제를 탁 눌렀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진짜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몇 주 뒤에 한 2주쯤 뒤일 거예요. 27일 5월 27일 월요일 아침이라고 하거든요. 5월 27일 월요일 아침에 대만에서 컴퓨텍스가 열린대요. 대만에서 컴퓨텍스가 열리는데 그 컴퓨텍스 기간에 AMD의 CEO인 이사수 씨가 기조연설을 한대요. 그리고 그 기조연설에서 라이젠 3세대를 공개를 한대요. 자,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죠. 한 다음 주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라이젠 3세대 나오면 나 그거 사야지, 그거 응 그거 사야지. 그래, 지금 막 맨날 그 견적 보면서 뭐냐, 그래, 돈은 좀 준비가 돼 있어 하면서 버티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PC 환경이, 과연, 그러면, 그래, 그 라이젠 3세대가 나올 때까지, 그래, 그거 기다리면서 쓸 수는 있어. 그러면 그냥 기다리세요. 근데, 만약에 쓰고 있는 게 고장이 났어. 당장 살돈 있어. 그러신 분들은 지금 그냥 사셔야 돼요. 라이젠 3세대까지 언제 기다려요? 응?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외주가 들어온 동영상이 있어요. 외주 들어온 동영상 편집해 바로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방송 켜면 내 방송은 그럴 일이 없지만 막 방송 켜면 하루에 막 별풍선 막만개 이상 받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방송하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 당장 사셔야죠. 그런 분들은 당장 사셔야 돼요. 작년에 대도님이 라이젠 2950X 시스템을 방송용 컴퓨터로 바꾸시면서, RTX 2080이 며칠 뒤면 출고가 되는데, 아니, 며칠 뒤면 RTX 2080이 이제 시중에 나올 텐데, 그거 좀 기다리실 수 있나요? 하는데, 대도님은 그걸 기다리실 틈은 안 계셨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당장 방송용 컴퓨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GTX 1080 Ti를 꽂아가지고 그 시스템을 주문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그래픽카드 또 2080 Ti 라이트닝 뭐 이런 거 주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러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1분 1초가 정말 소중한 분들. 그 동영상 편집에 있어서, 그러니까 진짜 개인적인 유튜버라면 뭐 조금 뭐 기다려도 상관없겠는데, 근데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막 100만이 넘어. 유튜브 구독자 100만 넘고 진짜 뭐 하루 쉬면 막돈 엄청 손해보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진짜 그냥 슈퍼컴퓨터 비싸더라도 지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차피 그 다음에 더 많이 벌거든. 그래서 오늘 이
5월 16일자 이 가격 대별 PC 견적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한 5분 정도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컴퓨텍스가요, 대만에서 하는데 일단 저는 지난달에 중국 갔다 오느라, 저는 지난달에 중국 갔다 오느라 그 뭐냐, 돈을 좀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중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당분간 좀 대만 가는 게좀 힘들 수가 있어요. 제 여권 보시면 알겠지만 제 여권에는 현재 지금 이거 이제 저 이거 여권 보여줘도 상관없겠구나, 내 거. 나 어차피 이거 나 썼으니까 상관없겠구나. 이제 나는 여기 중국 비자가 붙어 있죠. 이 중국 사증이 붙어 있는데 그 중국 비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아마 대만 가기가 좀 힘들 거야. 하여간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중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좀 후유증이 좀 있어서 저는 현장에는 못 가요. 현장에는 못 가는데 그 대신 저는 이제 다음번이죠. 그러니까 대신에 아마 그 IT 관련 유튜버 분들이 아마 대만 가서 뭐 라이브 방송하는 분들 많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만약에 가게 되면 저는 아마 그냥 그 방송을 보든가 아니면 그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그냥 그냥 결산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아마 좀 버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버틸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 저는 지금 당장 시스템을 지를 수 있는 돈이 없죠. 굳이 돈이 있다고 하면 없지는 않는데, 굳이 돈이 있다고 하면 없지는 않는데, 근데 그거를 하려면 지금 제가 다달이 적립되고 있는 청약 통장을 깨야 돼요. 근데 이 청약 통장이 물론 지금 올라갈수록 그 복리가 좀 낮아지고 있어서 그 뭐냐. 근데 이제 아마 깨게 되면 아마 내가 나중에 결혼할 때? 내가 나중에 아마 결혼할 때좀 아마 깨서 쓰는 좀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통장에서 그 통장은 당연히 깨면 안 되겠죠. 지금 제 청약 통장에 꽂혀 있는 돈으로는요, 얼마까지 지를 수 있냐면요, i9 9900K에다가 RTX 2080 Ti에 메모리 풀백 낄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거 한번 딱 지르고 끝날 거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버틸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견적대부터 한번 볼게요. 견적대 가장 싼 거부터 갈게요. 가장 싼 거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사진 뷰어를 제가 화면 크기 문제 때문에 하나 따로 켜놓고 갈게요. 그래서 가장 싼 거는 이제 카드값 기준으로 36만원대 견적이에요. 카드 최저가 기준으로. 현금 최저가는 더 싸겠죠. 35만원대예요. 현금 최저가는 35만원대인데. 자. 2200G. 2200G로는요. 이제 4코어 4스레드라서 그리고 메인보드는 A320 썼고요. 제가 지금 편의상 메인보드하고 케이스, 램, SSD, 파워는 엔간하면 제가 그냥 같은 회사군으로 제가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드는 다른 회사 거 있으면 뭐 거기서 바꿔 끼셔도 뭐 그렇게 가격이 크게 변동은 없을 거예요. 같은 등급이면. 그래서 이 35만 원대 PC 시스템으로는 뭐를 할수 있느냐?
그래서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더싼 걸로 바꾸셔도 돼요. 근데 이걸로는 여러분들이 뭘할수 있느냐면요. 일단 방송 못해요. 동영상 편집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이걸로는 지금 제가 램은 8기가를 껴놨는데, 이 정도로는요, 그냥 사무용, 지뢰찾기용, 이 정도나 좀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한 등급 올라가요. 가격이 이제 42만원대로 올라가는데, 이 42만원대에는 이 35만원대에서 41만원대예요. 현금 기준으로. 이 35만원대에서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CPU만 바뀌었어요. 이두 번째 등급은 CPU만 2200G에서 2400G로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등급은요. 근데 그 다음 등급도 사실, 세 번째 등급도 부품은 하나만 바뀌었어요. 바로 앞 등급에서요. 앞 등급, 바로 41만원대 등급에서 이 47만원대로의 등급은요, 메인보드가 바뀌었어요. 여기선 메인보드가 A320에서 B450으로 바뀌었어요. B450으로 바뀌어서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50만원 미만으로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은 여기서 끝났어요. 2400G에다가 만약에 그래픽 카드를 더 끼신다. 그러시다면 50만원이 그냥 넘어가요. 60만원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가격대에서. GTX 1650이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제일 싼 등급이 18만원, 19만원 그래요. 1650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63만원대로 올라가요. 63만원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인텔 시스템이 나와요. 자, 인텔 시스템이 최근 몇년 동안에는 없었, 그몇달 동안에는 제가 요 가격대에선 추천 견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i3 9100F가 나왔어요. i3 9100F가 나와서 여기다 추가를 시켰어요. 자, 2400G가 4코어 8스레드인데요. 자, 2400G는 내장 그래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없는 견적이고, 자, 이제 그래픽 카드가 필요해. 그래픽 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견적 중에선 제일 싼 거예요. 그래픽 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견적 중에서는 이게 제일 싸고요. 그래서 i3 9100F 인텔 프로세서의 옆에 F가 붙었다는 것은요, 내장 그래픽 기능이 빠졌다는 거예요. 내장 그래픽 기능이 빠져가지고, 일단 메인보드는 H310, 제일 싼 등급을 갖다가 붙였고요. 램은 여전히 8기가예요. 램은 여전히 8기가고, 그래픽 카드는 GTX 1650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해서 달아야 되는 등급이야, 여기는. i3-9100F는요, 그래픽 카드를 반드시 달아야 되는 최소 등급이, 것 중에서는 제일 싼 등급이라서. 그래서 달았고, 일단은 이 9100F의 CPU 가격이 현금가 기준으로 12만 8천원밖에 안 해요. 인텔 거 치고 굉장히 싸죠. 근데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 인텔 8100, i3 8100이 있었어요. 8100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판매가 안 되고, 그거를 9100F로 리프레시를 한것 같아요. 아, 맞아. 나 플레이 익스포 때 있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GTX 1650. GTX 1650 역시 현재 나와 있는 그래픽 카드 현 세대 중에서 제일 아래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1650으로는요, 일단 배그는 못해요. 일단 배그 절대 못하고요. 이1650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등급이 딱요 등급 같아요. 정말로 그 i3 9100F 그래픽 카드가 없으면 화면이 아무것도 안 뜨는 그런 CPU를 쓸 때나 약간 이 권장되는 딱그 견적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그래픽 카드가 좀 사치고, 일단 지뢰 찾기 할수 있고요. 그리고 좀 옵션 타협을 보면 롤할수 있고요. 뭐그 정도쯤은 된다고 보세요. 그 인터넷 뭐한 게임, 넷마블 뭐 이런 거 정도 뭐할수 있는 그런 등급의 PC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나 엘군 씨하고 악수까지는 안 했는데? 나 엘군 씨 계속 그 뭐냐 자기 방송하는 거 들고 다녀가지고 인사 제대로 못했어요. 그 엘군 씨하고는. 나 다른 분하고 인사했을걸요? 아마 악수했던 거는 이제 네임리스 씨하고 그리고 그 나코 씨. 나코 씨도 악수했고 그리고 하여간 꽤나 원래 나 알고 지냈던 유저들하고는 인사했어요. 나 EXC하고도 인사했고요. EXC하고도 인사했고요. 뭐 그래요.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이 i3 9100F 시리즈로 맞출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소 사양이죠. 최소 사양 그 60만 원대 초반으로 맞출 수 있는 등급. 인텔에서 2등급 가격대가 나온 건 되게 오랜만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가격대를 한번 볼게요. 다음 가격대 등급은요. 다음 가격대 등급은 이제 70만원대 초반인데, 아까 앞에서 본 거에서요, 이제 메인보드하고 그래픽카드가 올라갔어요. 메인보드하고 그래픽카드가 올라갔어요. 제가 왜 메인보드를 같이 올렸느냐. H310 보드에다가 GTX 1660을 꽂기에는 조금 성능을 다못 뽑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B360으로 올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한 현금 최저가 기준으로 한 72만원 컷으로 딱 맞출 수 있는 견적이 9100F에다가 B360에 램 8기가에 GTX 1660, 그 다음에 SSD 250기가. 굳이 제가 삼성 거를 꽂았는데 다른 회사 것도 비슷해요, 가격은. 그리고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거 있으면 바꾸셔도 되고, 여기까지는 파워가 500W로 충분히 돌아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한 3, 4, 5만 원 정도 더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거 가시면 돼요. 아, 나 이거 안 넣었다. 이거를 가시면 돼요. 이거를 가시면 되는데, 라이젠 2400G. 라이젠 2400G가, 이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안 껴도 되는데, 라이젠 2400G에다가 그래픽카드를 꽂은 거예요. 물론, 여기다 그래픽카드 꽂으면, 이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뽑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로드율 99%가 나올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이 조합. 애초에
1660 그래픽 카드로 최대한 뽑아내시려면요, 이거 가지 마시고요. 라이젠 갈 거면 2600 시리즈를 가시거나, 아니면 i5 시리즈를 가세요. 그냥 이런 조합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맞출 수는 있다는 거지. 맞출 수는 있다는 견적이고요. 자, 그 다음 견적이에요. 그 다음 이제 85만원대로 올라갔는데 i5 9400F로 바뀌었어요. 자, 9400F. 여기에는 반드시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야 되는 프로세서예요. 역시 내장 그래픽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램이 여기서는 8기가에서 16기가로 올라갔어요. 여기서부터는 16기가로 올라가요. 여기서부터는 16기가로 올라가고, 제가 여기서 굳이 램을 왜 16기가로 올렸느냐? 아니 뭐 8기가만 필요하시면 여기서 램그 4기가 두개 가지고 듀얼 채널로 8기가 맞추시면 되는데, 제가 이 9400F 프로세서에다가 램을 16기가를 꽂고 GTX 1660을 꽂은 이유는, 보통 i5 이상의 프로세서를 맞추는 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쓰시는 분들인데, 가정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뭐 사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 게임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게임들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좀뭐 스타도 좀 돌리시고, 응? 배그도 좀 어느 정도 옵션 타협 보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든. 그래서 좀 그런 것까지 돌리시려면 램이 16기가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등급부터는 램을 16기가로 올렸어요. 그래서 현금 최저가로 85만원대에 살수 있는 등급인데, 파워도 그래서 600W로 올라갔어요. 제가 파워를 600으로 올렸어요. 파워가 500도 충분하긴 한데, 그 파워 효율을 위해서 제가 600W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몇만 원더 투자하실 수 있다. 몇만 원더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그때는 이제 여기서 아까의 그 조합에서 그래픽 카드를 한 등급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를 1660 Ti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금 기준으로 한 92만 원, 93만 원 정도에 살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100만 원이 안 넘어요. 딱요 조합까지. 9400F에 1660Ti까지는 100만 원이 안 넘어요. 근데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방법은 있어요. 메인보드를 B360이 아닌 G390 싼걸 놓고 꽂거나, 근데 9400F에 딱 G390 꽂는 분들은 안 계시죠? 아니면 램을 튜닝을 하시거나 케이스를 딴 걸로 바꾸시거나, 쿨러를, 지금 여기는 제가 기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넣었어요. 기쿨이 있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기쿨이 있기 때문에 안 넣었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쿨러를 추가를 하거나, 그리고 SSD를 250기가가 아닌 500기가로 맞추면 100만 원이 넘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 조금 가격이 올라간 조합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음인데, 여기서 조금 더 비싼 조합은 드디어 이제 라이젠 2600이 가요. 라이젠 2600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단 그래픽 카드는 1660Ti를 꽂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바뀌어요. 여기서부터는요, 라이젠 2600 이상을 쓰시는 분들은, 자, 2600이 6코어 12스레드예요. 6코어 12스레드면요, 이거는 게임용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동영상 편집용이거든요. 이거용은 동영상 편집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딱그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동영상 편집용, 그리고
약간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평소에 그냥 취미로 게임을 하면서 방송은 안 하고 녹화를 해. 녹화를 해놨다가 그거를 편집을 해서 올리는 정도의 시스템이고, 굳이 이 시스템으로 방송을 하겠다면 토크 방송은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토크 방송 정도는 안정적으로 할수 있어. 아니면 여기서 그 게임 방송을 2600 갖다가 게임 방송하고 싶다 하면 그래픽 카드를 RTX 2060으로 한 등급 더 올리는 거를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좀 보강을 하거나. 어쨌든 그래서 동영상 편집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SSD를 SATA에서 M.2로 바꿨어요. M.2로 바꿨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채팅에서 그런 얘기가 올라와서 답한 거고요. 자, 그리고 거기서 몇만 원을 더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현금가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견적이 나와요. 자, 2600X예요. 2600X. CPU만 바뀌었죠. 아까 그 조합에서. 아까 그 조합에서 CPU만 바꾼 거예요. 2600하고 2600X의 차이는요, 2600X는 메인보드나 램의 성능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이제 프리시즌 부스트라고 해가지고 좀그 약간 CPU나 램의 성능을 알아서 끌어올려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X가 들어가 있으면. X가 없으면 바이오스 세팅 들어가서 수동을 하셔야 돼.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몇만 원더 쓰실 분들은, 자, 여기서부터 i5 9600K가 들어가요. 자, i5 9600K에는 기쿨이 없어요. 여기서는 기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선 그 쿨러가 추가가 됐고요. 쿨러가 추가됐고, 일단은 파워가 600으로 올라갔죠. 파워 600이고, 그리고 일단은 9600K 시리즈. 만약에 이 조합에서 조금 더 좋게 쓰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메인보드를 G390으로 가시거나, 그래픽카드를 1600, RTX 시리즈로 가시면 돼요. 바로 제가, 이거 다음에 보여드릴 바로 이 조합이에요. 아까의 그 조합에서 그래픽 카드만 1660 Ti에서 2060으로 바뀌었어요. RTX 2060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 이거보다 조금 비싼 조합. 이거보다 조금 비싼 조합은, 아,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의 이 9600K 조합 있죠? 이 9600K 조합 역시 토크 방송하고 좀 약간 사양이 낮은 게임, 한 스타크래프트 게임 방송을 돌리는 데까지는 지장이 없어요. 9600K는. 거기까지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올라갈게요. 자,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현금 기준으로 142만 원 선으로 끊을 수 있는 조합인데, 라이젠 2700이 들어가요. 라이젠 2700이라서 보드는 제가 B450을 넣고요. 그 램은 16기가고 RTX 2060이고요. 그리고 2700부터는 아까 2600에는 제가 HDD를 제가 안 넣었잖아요. 그거를 안 넣었었는데, 거기하고 이거 쓰는 분들하고는 약간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서, 이분들은 약간 돌리는 파일들이 좀 많아요. 파일들이 많아서, 하드를 하나 끼워 붙였고요. 그리고 파워가 또 올라가요. 파워가 이제, 아까까지는 600W였는데, 여기서부터는, 네, 골드 효율 붙은 걸로 올라갔어요.
골드숄이 붙은 걸로 올라갔었구나. 자, 여기서 만약에 몇만 원을 더 쓰고 싶다. 예. 참, 제가 요즘, 당장 지를 돈은 없는데, 이렇게 견적자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가끔, 이런 상상은 자유거든. 상상은 자유니까, 이런 거 견적 짜면 재밌어. 문과인데. 문과인데 견적 짜고 있어. 자. 이제 요 선에서는 이제 2700X로 바뀌었고, 이제 메인보드도 B450에서 X470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지금 그 AMD 50주년 이벤트 하잖아요. 그 2700X 골드 에디션이 지금 그 대한민국에 딱 500개가 판매가 될 거예요. 한정품으로. 거기에는 이제 그 뭐냐 일단은 지금 이 이벤트 기간에 AMD의 다른 프로세서를 다 사도 뭐 게임 두개 쿠폰 준다고 하니까 뭐 그거 알아서 챙기시고요. 여기 이제 골드 에디션을 만약에 한 8만 원 더 주고 지르실 분들이라면 8만 원 차이 나요 골드 에디션은. 근데 CPU 성능은 똑같아요. 굳이 다른 게 있다면 그 디자인이 약간 황금으로 바뀌고 그 CPU 앞에 그 껍데기에다가 그 리사수 씨의 그 사인이 적혀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차피 그 CPU 그위 껍데기에 그 사인 적혀 있는 거그 서멀그리스 바르면 안 보이거든요. 그거 바르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거 바르고 쿨러 깔아버리면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굳이 그거 사고 싶으신 분들은 뭐 AMD 50주년 기념 티셔츠 뭐 그런 그 이벤트 경품 응모 이런 거 용도로 한 8만 원 더 쓴다고 생각하고 지르시든가. 어차피 그거 국내 500개 한정이니까. 그리고 그 약간 그 약간 그 잠바 점퍼 그 점퍼를 한 10명을 추첨해서 준다고 하는데, 글쎄요. 카키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노리시든가. 이름도 새겨드린대요. 이름도 새겨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쓰실 거다. 여기서 가격을 조금 더 쓰실 거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제 여기서 그래픽 카드만 바뀌어요. 2060에서 2070으로 바뀌어요. 2070으로 바꾸는데, 이제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배그를 방송에서 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배그를 돌리고 싶은데, 이거 조금, 돈을 최대한 아끼고 싶다 하는 조합이 딱이 조합이에요. 2700X에 X470에 16기가에 2070에 그리고 여기 아까 2700부터는 제가 2700부터는 제가 이제 SSD를 제가 등급을 250기가에서 500기가로 올렸어요. 500기가로 올렸고요. 그 정도는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정말 그래픽 카드를 나는 그 2080을 이 조합에다 끼고 싶다 하면 뭐 끼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2080을 꽂고 싶으시면, 근데 2080을 꽂으실 여력이 있는 분들은, 네, 저 사왔고요. 2080을 꽂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2700X를 안 가시겠지. 2700X하고 코어하고 스레드가 똑같은 i9 9900K를 가겠죠. 그분들은.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쓰실 분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200이 넘어요. 그래서
이 조합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고 가실 거는요. 딱이 가격대부터는요. 이 가격대부터는 이제 솔직히 이렇게 굳이 저나 뭐 다른 뭐 유튜버들이 뭐 견적을 안 짜드려도 뭐 어느 정도 지를 돈이 있는 분들이고 이거 이상의 가격으로도 견적을 맞추실 분들이에요. 이 금액 이상부터는 그거는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현금 기준으로 238만 원대인데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i7 9세대예요. 이제 9700K가 이 9700KF가 있는데 그 9700K하고 벌크하고 그게 아마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중간 정도 가격에 있는 게이 KF예요. 근데 이 KF는 뭐냐? 내장 그래픽 빠진 거예요. 내장 그래픽을 이 등급에서 뺀 이유는 간단해요. 어차피 이 등급의 CPU를 꽂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 기본으로 다 꽂으시는 분들이에요. 안 그러면요. 이 정도 CPU로 게임을 돌릴 수가 없죠. 내장 그래픽으로는. 대신에 이제 이 조합으로 내장 그래픽이 없다 하시면요. 내장 그래픽이 없을 경우에 단점은 있어요. 방송을 할 때, 이제 방송할 때그 인코딩 방법이 총세 가지가 있어요. H260, H264라고 해가지고 CPU 인코딩이 있고, 그 다음에 퀵싱크라고 해서 그 인텔 프로세서에서만 쓸수 있는 내장 그래픽 인코딩이 있고, 그 다음에 NVENC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시리즈에서 할수 있는 그래픽 카드 인코딩이 있어요. 내장 그래픽 인코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방송용에다가 9700K 시리즈를 꽂는 분들은 게임 방송을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 G390으로 보드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메인보드가 튜닝램으로 바뀌었어요. 램이 튜닝램으로 바뀌었고, RTX 2070 그대로고, 그리고 여기 이제 9700 시리즈부터는 공랭 쿨러를 안 써요.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데, 성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 시스템에서 발열이 엄청나게 뜨거운데 그거를 잡으려면 솔직히 공랭보다는 순행이 좋거든요. 그래서 순행을 달았어요. 여기서 순행의 단조합이고 그나마 이제 몇만 원 아껴보려고 제가 KF를 달았는데 여기서 몇만 원더 아끼고 싶다면 그냥 9700K 벌크 가시고 대신에 벌크를 가면 AS 기간이 줄어들어요. 병행 수입은 AS를 못 받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인텔 AS 3년이죠. 알아서들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쿠키레이님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누구한테 이야기 중이신가요? 뭐 누군가는 듣고 있을 테고 이거는 뭐냐 소스로도 뽑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노래를 안 틀고 있죠. 자, 이 이상을 더 가고 싶다. 물론 역시 이 가격대에서는 이렇게 맞춰주는 게 딱히 진짜 컴알몬 말고는 의미가 없는 그런 건데 여기서 한 등급 올라갔다는 거는 다른 견적은 다 그대로인데 그래픽 카드만 2070에서 2080으로 올라갔어요. 그래픽 카드만 2080으로 올라간 거고 그래서 가격이 확 뛰죠. 한번더 가격이 뛸 준비는 되셨나요? 네. 이제 여기서는 9900 KF예요. 역시 KF를 꽂은 이유가 몇만 원더 싸서. 근데 사실 여기서는
몇만 원 아낀다고 KF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진짜 몇만 원 아낀다고 살 분들은 있을 것 같아. 진짜 딱 예산을 딱그 선에서 끊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고요. 여기서 만약에 한 등급을 더 올리고 싶다 하면 그래픽 카드를 2080 Ti를 가는데요. 2080 Ti. 이 Ti는 네.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래픽 카드를 750을 넣어놨는데 좀 불안하다 싶으면 850으로 올리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가격대 조합을 조금씩 올라가 봤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조금 약간 좋은 부품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쓰세요. KF 말고 그냥 K 쓰고, 그 메인보드도 한 등급 올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워도 한 등급 올렸어요. 파워도 한 등급 올렸는데 G390 에이스가 현재 MSI 메인보드 중에서는 최고 등급이에요. 왜냐면 갓나이크가 있었는데 갓나이크가 한정판이에요. 갓나이크는 한정판이어서 이제 판매가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에이스가 가장 좋은 보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에이스 메인보드하고 갓나이크 메인보드가 원래 인텔 G390 칩셋에만 있었는데 이제 라이젠 3세대부터는요. AMD 칩셋의 메인보드에도 이제 X570이 올라가거든요. X570에 원래 게이밍 프로 카본이 최고 등급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에이스하고 갓나이크가 X570에는 나온대요. 지금 이 뉴스 쪽에 스포가 떴어요. 하여간 그 등급의 메인보드가 나왔다고 하고요. 메인보드가 나왔고 그 등급이 나왔어요. 그 등급이 나왔고, 네. 그래서 지난달까지는 갓나이크 견적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갓나이크 견적이 없어요. 안 파니까. 안 파는 거 어떻게 견적을 넣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정말 그 최고의 최고로 견적을 내서 막 튜닝까지 하고 싶다 하면 일단 제가 여기서 이 조합을 제가 한번 여기 제가 이 견적을 한번 만들어만 봤어요.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 자 일단은 이게 인텔의 코어 X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이거보다 코어가 더 많은 시리즈가 있는데 판매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진 않는 거라서 일단은 i9 9900K를 꽂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 메인보드는요. 커스텀 순행 전용 메인보드여가지고 이제 워터포스 시리즈예요. 워터포스 시리즈의 메인보드인데 그럼 이제 그 CPU 앞부분에 있는 그 CPU 위에 있는 그 덮는 부분에 그 잠깐 드러내고 거기에다 CPU를 꽂고 거기다 이제 다시 덮은 다음에 서버를 바르고 덮은 다음에 그 커스텀 순행에 대한 그런 약간 그 워터박스, 워터블럭이 기본으로 붙어 있는 메인보드예요. 워터블럭이 기본으로 붙어 있는 메인보드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조합을 했고 커스텀 순행이라는 거죠. 커스텀 순행 조합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도 최고 등급인 2080 Ti 라이트닝으로 꽂았고요.
뭐더 비싼 거 있어요? 타이탄 RTX.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약간 진짜 그냥 진짜 만약에 돈이 넘쳐나서 튜닝을 해보고 싶다면 이런 건데, 그 PCI 슬롯에 SSD를 꽂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는 이제 윈도우하고 약간 그 시스템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깔고, 그 다음에 이제 M.2에 꽂는 거에다가 게임을 까는 거예요. 게임이나 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이런 거를 깔고, 그 다음에 저장용 테라를, 그 HDD를 꽂고, 지금 여기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그 커세어사에 있는 그 천디 있죠? 그게 케이스가 이따만해요. 이따만해가지고, 쿨링 팬을 아주 그냥 한 몇십 개를 꽂아 박을 수 있는 그런 조합. 하여간 이런 조합이 있다는 것만 그냥 알아두세요. 그리고 요 밑에 그 모니터가 지금 가격이 책정이 안 돼서 0원으로 돼 있는데, 이 0원짜리는요, 뭐냐면요, 얼마 전에 나온 거래요. 그 모니터 32대 9 비율인데, 그러니까 모니터 두개 붙인 거겠죠? 그 안에서 그 21대 9하고 나머지 비율 재는 걸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모니터 한 대에다가 PC를 두 대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옛날엔 2컴이었으면 모니터 무조건 두 개여야 됐잖아요. 근데 2컴인데 모니터를 한 개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요즘 21대구나 32대구나. 그런 조합이 있고요. 자, 인텔 등급이 이게 최고 등급이면 AMD 등급에서 진짜 그냥 돈을 그냥 뿌릴 대로 뿌려서 박은 조합은 이거죠. 2990WX에다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커스텀 수댕을 간다면 아마 그 커스텀 수댕 인건비로 한 100만 원이 더 추가될 거예요. 빌드 더하기 인건비로. 자, 그렇고요. 하여간 요즘 지금 이게 제가 지난달 말부터 4월 말부터 지금 제가 노트북으로 토크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당분간 스포츠 중계가 지금 무기한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기한 중단 상태예요. 그전에 쓰던 그 데스크탑에 꽂아놨던 부품 중에서 메인보드가 수명이 다 해버려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그 메인보드가 수명이 다해서 지금 데스크탑이 부팅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스포츠 중계는 당분간 무기한 중단이고, 지난밤에 내가 100분짜리 동영상을 인코딩 하는데 한 8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방송하면 당연히 BJ죠. 저분이요? 그냥 닉네임이 저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뭔 얘기 하려고 했냐면,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동영상 편집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동영상 올라갈 것도 밀려 있고, 당분간 중계도 못하고. 하필이면 지금 밀려있는 동영상 중에요. 레이맨, 온라이프 동영상이 2시간 1분인가 2시간 2분인가 딱 그거 찍은 영상이 다시 보기 파일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지금 그거 인코딩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 인코딩 하면요, 저 방송 하루 쉬고 해야 돼요. 자, 방송을 하루 쉬고 인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동영상이어가지고, 나중에 볼링 치자고요? 볼링은 콜. 나중에 조금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언제 생길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볼링 굴려본 적 있죠? 공 굴려본 적 있는데,
되게 오래 전에 굴렸어요. 볼링을 제일 마지막으로 굴렸던 게 중학교 때여가지고. 소가 핥은 머리예요? 헐, 개인공 있어요? 덜덜. 와, 부럽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헐, 풀 장비 대단하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제가 볼링을 마지막으로 해봤던 게 중3 때였어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2002년 월드컵 하던 그 해가 마지막으로 볼링을 해봤던 시기여가지고, 아, 이기면 100개 빵. 어우. 그럼 나중에 뭐 볼링 뭐가 관련해서는 좀 나중에 천천히 시간 잡아보죠. 뭐 어차피 지금 날도 덥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 그거 해야 되거든요. 스포츠 방송 시간 채워야 되거든요. 제가 그 스포츠 방송 시간을 좀그 채워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뭐 운동 방송을 하면 되니까. 그런 방송을 해가지고 가끔씩 그 볼링 뭐 대관료 뭐 이런 거 정도 그뭐 게임당 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 연습 방송이나 할까? 아니면 그거 할 수도 있는데 그 어차피 운동이니까 그 펌프 방송 할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일요일에 낮에 플레이 엑스포를 갔다 왔거든요. 아, 게임비 내기. 아, 그러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일요일에 플레이 엑스포를 갔다 왔는데, 플레이 엑스포를 갔다 왔던 이유는 그 펌프 최강자전 있어가지고 그거 보러 갔다 왔어요. 원래는 제가 예선이라도 참가를 해볼까 했었는데, 딱그 예선 시기에 제가 좀 허리가 며칠 안 좋아가지고 그 예선 점수 결과를 제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선엔 참가를 못했어요. 어차피 아마 점수 제출했었어도 아마 2차에선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그 1차에선 그 지정 꼭 남자부가 난이도가 레벨 18에서 19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레벨 18에서 19 정도면요 겨우 깰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17까지는 깨는데, 레벨 17까지는, 그냥, 방송 틀어놓고도, 이 정도는 깰수 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인데, 18하고 19는 조금, 그거 정도는 빡세고, A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20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일요일에 최강자전 때, 그, 무대에서 공개가 됐지만, 얼마 전에, 제일 어려운 스텝이 하나 공개가 됐어요. 28짜리. 그 28짜리 아직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카톡이요? 잠깐만요. 아, 쪽지, 여기서 그냥 바로 보내. 아, 익스플로러가 열리는구나. 이런. 익스플로러긴 한데. 네, 일단 뭐, 이걸로 보내면 되겠네요. 네. 네, 어쨌든 카톡이래. 네, 쪽지 보내놨고요. 쪽지는 보내놨고, 네, 어쨌든.
번호도 상관없긴 했는데. 예, 번호는 나중에, 네. 예, 번호는 나중에. 해서. 어차피 저는, 네, 뭐, BJ들한테는 저는, 뭐, 연락처 있으면 전 상관없죠. 아, 네, 다음번에. 당구, 대충 어느 정도 룰은 알아요. 네, 어느 정도 룰은 알아요. 그래서, 바를 수 있다고요? 혹시 뭐, 3구예요, 4구예요? 둘다 못하지만? 그, 3구예요, 4구예요? 걔, 아빠가 3구는 좀, 4구. 걔, 막 가족들끼리 막 모임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두두당? 혹시? 대박이다. 하여간, 제가, 이제, 아빠들 있죠. 큰아빠, 아빠, 작은아빠, 이렇게 삼형제 모이고, 우리 그 친척들 모이잖아요? 그럼 나하고, 내 동생하고, 사촌동생은 당구를 좀 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한번 꼽사리를 껴본 적이 있어요. 겁나기 힘들더라고요. 네, 겁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좀, 네, 그런, 배우는 방송? 좀, 그럼, 어차피, 스포츠 BJ 방송 자격 유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 배우는 방송 이런 거 정도는, 뭐, 할 수는 있겠죠. 이게 약간, 남캠들의 리그 대회는 안 열리는 게 조금 이게 좀 아쉽기는 해요. 맨날 꼭 역캔들만 대회 열어. 네, 그러면, 네, 일단은 이게 한 시간 다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보기 잠깐 나누고 마저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